정말 힘들었는데 그 안세하라는 이름이 바뀐 거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은 하는 적이 없다 그러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겠죠. 배우 안세하 씨의 처음 학폭이 불거진 거는 네이트판에 동창이 폭로한 글 때문에 알려졌는데 이분 글만 가지고는 사실은 학폭을 했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 추가 동창들의 피해 글이 댓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자로서 이게 진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졸업 앨범이나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제게 직접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 과정을 거친 실제 동창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이제 심도 있는 이제 인터뷰를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세혁 씨는 조금씩 틀리면 손부터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공포에 이제 질린 채로 계속 맞았는데 너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뭐 인사도 똑바로 안 하면 맞는다,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눈 깔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동창들끼리 하는 거죠. 저 선배 무서운 선배니까 조심해야 돼. 안재욱은 모르는 사람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엔 폭군이었죠, 말 그대로. 저희가 확보한 피해 동창생 분들은 세 분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제게 각각 제보한 내용들이 특정 지역의 오락실, 폭행 뭐 수위라든가 폭행 시기라든가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일치해서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의 학폭 주장이 아니라 아 굉장히 많은 수의 학폭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보들이 또 쏟아지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창들은 많았는데 정작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이제 선뜻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재욱의 친구들이 아직 또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는 거죠. 뭐 하는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안재욱이 저를 때린 사실도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한두 놈 때렸어야죠, 지가. 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 밟은 수준인데 기자님께서 네. 취재를 해보시면은 취재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정말 일관될 거예요. 그 배우 안세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친구 무리들도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친구들은 지금도 그 창원에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아무리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 사회가 너무 좁고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알려진다. 이제 소수사에서도 모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우 안세아 씨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도 남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직접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직접 내려가서 피해 동창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친구가 뭐 주먹으로 직접 폭행을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무디들한테 맞았던 기억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 믿고 싶었던 기억들이고. 거기 지하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 여기가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하시는 장소군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계속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앨범 꺼내서 보니까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그랬던 기억들이 나서. 그런데 발로 취재는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또 다른 배우도 같은 시기 학폭을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된 건데요. 라는 드라마에 이제 나오길래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 굉장히 너무 많이 닮았다.